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저번에 닥치는 대로 회루질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닥치는 대로 회루질에서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예, 크림 파스타. 제가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크림 파스타 느끼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각종 해물이 들어간 크림 파스타는 시중에 많이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어떠긴 어때, 롯맛이겠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역시 닥치는 대로 회루질 라면 만들었을 때 제 발가락을 물어버린 돌개새끼입니다. 자, 오늘도 돌개와 성게와 고둔과 뭐 등등 여러가지를 잡아가지고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해루질을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고. 오늘도 군소 안 넣을 거야.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해루질 열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오늘 이 해산 물새끼들을 아주 박샤를 낼 장소로 왔습니다. 아, 먼저 장비를 장착해야죠. 그렇죠, 뭐 집게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비털이 살짝 묻어있는 공십자리 노가다 목장갑. 자, 일단 그러면 성게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순간 바닥에 보이시나요? 진짜 성게새끼입니다. 저건 너무 작아요. 근데 저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어, 이쪽에도 성게 있고. 어, 오늘 성게 실하다. 자, 저쪽에 우리 뽀찌 보금자리 있어요. 여기 우리 뽀찌. 이 성게를 넣어야 또 해산물의 향이 지긋하게 나거든요. 성게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뚝 따야 됩니다. 자, 아우 손 시려. 건드는 순간 바로 붙어버려요. 여기 이렇게 사스킥 쉐이크야. 아, 이거 손이지? 아이고, 크기 싫어하다, 야. 이거 보세요. 당황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어쩌라고, 킵? 성게는 한 3마리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야, 여기 성게 새 쌍둥이 발견했다, 야. 너네 셋이 뭐하냐, 옹기종기. 가위가위 뭐하니? 어, 너네 어차피 묵밖에 못 내니까 내가 빠를 낼게. 이렇게, 이 새끼야. 일로 와. 잠시만. 너 거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숨겨왔던 나의 왕건이가 여기 숨어있었어요. 자, 얘 잠깐만 트래핑. 자, 그리고 이 녀석 빨리 따야 돼요. 이놈 가시보소. 가시보소 어쩌라고, 내가 뗄게. 와, 얘 진짜 크다. 오. 자, 이렇게 성게 바로 다 따버렸습니다. 가자, 성게 새끼들아. 아니 어른 성게, 어덜트 성게. 자, 두 마리 쌍킵. 성게 일단 크림 해물 맛은 나왔다. 이대로 들고 가도 사실 크림 파스타에. 야, 너 개깡군 줄 알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자. 얼른 가. 자, 일단 뒤지지 않도록 물을 좀 넣어줘야 돼요. 뒤지지 마라. 자, 이제 고둥 새끼들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저기 고둥 많다. 어, 다 말라있네 얘네가. 적셔줄게. 어, 색깔 돌아왔다. 이때 따야지. 자, 여기 보시면 참고둥들 적셔줄게. 색깔 나와라. 그리고 따야지. 여기도 적셔줄게. 그리고 또 따야지. 자, 벌써 5마리 벌써 육수 나왔습니다. 얘네 공기놀이하면 개꿀은 구라예요. 동물학대예요. 하지만 난 먹을 거니까 조금 학대. 자, 여기 더 있다. 자, 고등은 10마리. 근데 왜 내가 이거 계속 적셔주고 하고 있지? 딱히 안 해도 되는데. 야, 여기 밑에 무슨, 야, 이거 고등길이다. 야, 헨젤과 고둥들이다, 야. 너네가 나한테 길을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 일로 계속 가면 되는구나. 그래. 뭐야, 여기 바닥에도 있네? 진짜 헨젤과 고둥들이네, 너네? 얘 뭐야? 아, 얘 소라게 쑥스러움이 많아서 안 나와버려. 자, 얘네 와르르 킵. 자, 여러분, 오늘의 목표도 돌 개새끼입니다. 저번에 제가 발가락이 아주 물려가서 절단될 뻔했죠. 아, 하지만 오늘은 그럴 일 없다, 이 새끼야. 너 오늘 걸리면 바로 밟아 지긴다. 잠깐만, 와, 얘 진짜 크다. 야, 얘 손가락 한마디 되네요. 근데 얘 제가 봤을 때요, 아직 안 잡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거 소라게일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이거 귀여운 새끼. 아이고. 얘는 조금 낯을 안 가리네. 이렇게 낯을 안 가려야 좀 예쁘고 귀엽지. 깝치지 말고 여기서 해조류를 쳐먹어. 야, 이 가리비. 야, 이거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Shit the fuck. 자, 여러분, 이번에는 삿갓조개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터구이로 먹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삿갓조개를 딸 때는 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칼이 없이 맨손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 손가락이 오늘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는데 삿갓조개 겁나게 크다, 이거. 우와, 씨, 보이세요? 와, 얘는 못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공십자리 장갑을 빌려볼게요. 얘네도 팍 되는 게 좋아요. 와, 붙었다. 우와, 여기 야자수 힘줄 보이세요? 네, 뚱뚱해서 없어요. 작은 돌 없나? 이 돌로 캐야 돼. 약간 야만인처럼. 아니 원주민처럼 돌로 캐버려야 돼. 야만인이래. 넌 뒤졌어요. 잡아. 오케이, 잡았어. 야, 이 돌로 캐야 되는데 돌을 버려버렸네. 또 주우면 되지. 와, 얘 진짜 크다. 자, 오늘 삿갓조 개새끼들 돌로 다 캡니다. 아우, 여기 아주 큰 놈들 봐지다. 와, 여기는 살짝 여기 걸터 앉아서 약간 요조 숙녀처럼 다리 한번 싹 꼬고 요거를 남자답게 부셔버린 거예요. 어? 미안해. 깨부실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어차피 너 뒤질 거였어? 오케이, 두 마리. 여기다 모아놓을게요. 뒤집어 놔야겠다. 이렇게 안 뒤집으면 또 붙어서 또 이거 돌팔매질 해야 되잖아. 야, 얘 진짜 빡세다, 얘네. 돌이 박살났네? 으아. 그래,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야, 근데 죽여서라도 너를 먹어야겠다. 왜냐? 롯나게 맛있으니까. 어? 아, 바다가 가져갔어. 이씨, 고향으로 잘 가. 오케이, 쉽게 따는 법 알았어. 자, 보세요. 두 번에 갑니다. 원,
한 방에 간다. 야, 선수다, 선수. 선수 됐죠? 어, 보세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으잉, 넌 안 먹어, 이씨. 자, 됐습니다. 사카조개 이 정도 돌 버려. 어, 고생했다, 돌아. 물은 튀기지 말자. 자, 이게 사카조개 새끼들입니다. 자, 이 녀석들, 킵, 킵. 꺼져. 아니, 일로 꺼지면 안 돼. 여기로 꺼져. 여러분, 이제 미니게를 잡을 거예요. 저번에 라면 넣었을 때 미니게 잘 못 먹었죠? 왜냐면 더럽게 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미니게를 따로 튀겨서 크림파스타에 섞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레존 맛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미니게 사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쭈그려 있었더니 허리가 아주 뒤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삭제. 어차피 쓸 일도 없어. 자, 이 돌 들면 개 한 마리는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리발. 자, 이 돌. 오늘 이 개들 다 어디 갔니? 저 뭐지? 생선이다. 생선 보이세요? 못 잡을 거 아시죠? 근데 시도할 거란 것도 아시죠? 이미 지금 손부터 나가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이거? 자, 그냥 꺼져 이 새끼야. 오, 큰 녀석이다. 일로 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이 띠끼야. 바로 킵. 야, 오늘 개가 왜 없을까? 제 개 나타났는데 지금 신랑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너 나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 이 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자, 잘못했다고 아주 두 손을 공손하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죠. 어쩌라고. 자비는 없다 킵. 오오오오오오오. 와, 자비가 있었다. 그 할렐루야.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해삼쉐기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해삼인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이 해삼 보시면은 얼핏 보면 저 멀리서 봤을 때 군소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보세요. 군소 같죠? 귀엽다. 소 큐트하다. 너는 진짜 해삼 내가 아주 맛있게 먹어줄게 버려. 자, 이제 개를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아, 개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았구나. 아까 자비를 베풀어 버려가지고. 아이고야, 튀겨 먹으면 딱 한 입에 먹기 좋게 따버려. 또 어디 갔어? 아, 던지면 안 되겠다. 이제 개 잡으면 안 던질게요. 야, 여러분. 돌개에요, 돌개. 너 왜 팔이 왜 요가하고 있니? 팔 하나 돌아갔네? 진짜 돌개 새끼예요. 야, 얘는 못 먹어. 좀 큰 거 나오지. 야, 너 팔 다시 돌아왔네? 아, 지금 보시면요.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되게 지금 말랑말랑거려요. 얘 이런 애들 빨리 그 등갑이 굳을 때까지 놔줘야 돼. 잘 가. 야, 이게 어디서 승질이야, 씨. 조금만 더 승냈으면 바로 먹었어, 그냥. 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아니네, 눈치 챘네. 쉐이키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슥, 집게만 위로 드는데, 어쩌라고. 자, 너는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지만, 아니, 내가 모으게 했지만, 진짜 잡이 넙 다 버려. 이제 제대로 들어갔네. 자, 개 세 마리만 더. 잠깐만, 이게 돌, 이거 머리 찾아갖고 들어야겠다. 머리 다 뽑아서 미안해. 버려. 아, 지금 사이즈들이 너무 좋아요. 딱 튀겨 먹기 좋은 사이즈들이 잡히고 있어서. 잡이 넙 다. 한 마리 더. 요 정도 녀석은 지금 장갑 10짜리이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바로 개 플렉스 해볼게요. 아, 저기 한 마리 있다. 뭐야, 눈치 빠른 새끼. 눈치가 너무 빨랐어 진짜. 술자리에서 술 먹을 때 눈치 게임 시작 1 바로 이렇게 외치는 새끼들이에요. 오늘 제가 좋다고 하는 돌에 진짜 다 없어요. 오늘 운이 안 좋거든요. 들 때 락 치고 들게요. 이거 봐, 락 치고 들면 저렇게 큰 개 한 마리가 반겨주잖아. 좋았어, 좋았어. 이제 목표는 돌 개새끼입니다. 나타나라. 진짜 넌 댐졌다. 돌개야, 돌 개새끼야, 나와라. 약간 이런 성게에 있는 약간 이런 음습한 곳. 이 변태 돌 개새끼 나와라. 나왔다, 나왔다. 보이세요? 와, 화가 잔뜩 나 있죠. 와, 크기도 크다. 이번엔 또 물어봐 이 새끼야. 또 물어봐, 물어봐. 오오오,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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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마. 자, 뒤에서 덮칠게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죠? 꺼냅니다, 꺼냅니다, 꺼냅니다. 야, 오늘도 장화 아니었으면은 명장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예, 저는 안 아쉬워요. 그때 발가락 너무 아파서 밴드 붙이고 다녔거든요. 가자, 킵하러 가자. 근데 아까 개의 새끼들 킵할 때 내가 다 떨어뜨렸거든. 너는 절대 안 떨굴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떨구기 바라죠? 네, 죄송합니다. 안 떨굴게요. 너무 화내지 마, 너무 화내지 마. 너 어차피 뒤질 거였어. 자, 여러분, 돌개 한 마리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쯤 늘을 것 같은데 하자마자 지금 돌개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운빨이 좀 있거든요. 이 운빨 그대로 가지고 가서 돌개 한 마리 더 잡을게요. 잠깐, 이 돌이었지? 자, 이런 돌은요 덮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애들이 오거든요. 야, 이 돌 좀 큰데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있다. 아, 있는데 너무 멀어요. 보이세요? 어디 갔어? 아, 이 돌로 들어가면 답이 없는데. 이 돌 돌 크기 보이세요 지금? 야, 여러분 죄송한데 이 돌은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들면은 바로 허리 아작나고 남자 삭제. 다른 돌을 한번 공략해 봅시다. 자, 여기는 없고, 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런 리브랄 없네. 자, 이 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로홀라 무거운데? 있다, 있다. 겁나 크다. 근데 여기 너무 내가 얘랑 싸우기에 지형이 너무 안 좋아요. 여보세요, 다 돌이에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흙탕물이 잘 돼요. 이거 일단 지금 천천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또 놓쳐버립니다. 맞짱을 한번 떠보자. 저기 나왔다. 오케이, 차라리 이게 낫지. 밟았다, 밟았어. 이 새끼 또 내 곰은 또 이거 물고 있네. 이거 빵꾸나 먹으려고. 야야야, 놔라. 야, 아아아. 우와, 저대.
죄송해요. 야, 잡았다. 와, 얘 등값 정말 실하다. 와, 다행히 알은 안 베고 있어요. 암놈인데 알 베고 있었으면 살려줬을 텐데 그냥 짝짓기 하고 알 베고 있지. 야, 미안하다. 대신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여러분, 이제 돌개 사냥을 하러 간. 아이고, 난리 났다. 야, 야, 어, 너 지금 뭐 하니? 너 나 꼬시니 지금? 근데 이 장갑 뚫어버렸구나. 어, 나 찝힐 수도 있겠다. 네 잡은 자세가 너무 나도 불안해. 일단 넣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 싸워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싸우지마 싸우지마. 너네 내려가. 너네 내려가서 구경해. 손에 손잡고. 어, 그래. 자, 이렇게 해서 파스타에 들어갈 해루질을 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죠. 거의 해자 파스타. 자, 이 녀석들 가가지고 다 아삭아삭 조사버리겠습니다. 어, 그래. 어, 뒤지러 가자. 너무 둘이 싸우지마. 친하게 지내. 어, 가자 포치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루질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이 새끼 아직도 화가 나있네. 그만 화가 나있어. 제 뒤에 있는 애는 얌전하자. 야, 곧 둥쉐끼야. 내려가 쉐끼야. 자, 그리고 저희 개 한 마리 지금 물구나무 쓰고 있죠. 어,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 피솔려 서지마. 내려가. 너도 내려가. 성게 3마리와 고둥개 10마리, 돌개 2마리 득템했죠. 해삼 오늘 손질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일단 그러면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목욕하러 가자. 뒤지러 가자랑 똑같은 거야. 통에 있는 녀석들을 여기 하나하나 옮긴 다음에 목욕시켜줄게요. 자, 일단 고둥쉐끼를. 자, 돌개 쉐끼 먼저 꺼내. 와이. 어, 그래. 야, 그만 좀 하네. 그만 좀. 이놈 쉐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해삼. 해삼 뭐야 여기? 아, 이 사카쪽에구나. 어, 그래. 야야야야야야야. 야, 해삼 찢지마. 내꺼야. 이 쉐기 버려. 자, 그리고 이 성게들은 따로 빼줄게. 왜냐면 나중에 알만 적출하면 되니까 버려. 미니게 얘네는 튀겨줄 거예요. 자, 돌개 한 마리 더 꺼낼게요. 이 새끼 아마 또 지랄 날 거예요. 둘이 싸우지 마. 내가 말했다. 둘이 싸우지 마. 어, 됐어 됐어. 어, 그대로 있어. 퓨전. 자, 이제 목욕 시켜줄게. 봐라라. 화내지 마. 그만 화내. 툭툭. 야, 1타 2피. 부위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자, 그리고 이제 할 것은요, 얘네들을 한번 푹 삶아줄 거고요. 얘네들을 한번 푹 튀겨줄 거고요. 얘네들은 적출할 거예요. 얘는 칼질. 잘 가요. 자, 일단 물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베프야, 부탁해. 라가리 닥쳐 파이어. 자, 여러분, 물이 끓는 동안 이 녀석들을 튀김가루에 일단 묻혀주겠습니다. 묻히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 조지면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먹이 뭐야? 너네 라떼스? 버무려 버무려.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버린 고둥쉐끼와 사카족 개쉐끼와 돌개쉐끼 입장? 어, 1타 2피니 먼저 가고 싶구나. 다 나머지 넣어. 자, 얘네는 한 20분 정도 아주 푹 삶아줄게요. 자,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동. 자, 그리고 이제 게를 튀길 겁니다. 게를 튀기려면 또 다시 와야 기름을 조져야겠죠. 재수 오지게 터져버린 쫄짱 개쉐끼들 입장. 잘가연. 잘 튀겨져라. 지글지글. 기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자, 여러분, 게 튀김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안녕. 다진 마늘 다다. 다진 마늘 조금 넣어주면은 굉장히 얘네 향이 좋아져요. 와, 냄새 튀지마 튀지마. 자, 그럼 이제 성게와 해삼을 손질할 건데 성게를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게 알이 좀 나올 거예요. 부셔보면 알겠죠. 바가가 많다 많다. 와, 여기 이게 전부 다 알이에요. 엄청 많죠. 적출하자. 그래, 적출. 자, 이렇게 적출한 거는 여기에 버려. 너도 따자. 드드득. 이야, 기가 막히죠. 오, 버려. 자, 여기에는 알이 없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미 데졌어. 버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해삼입니다. 해삼. 얘는 그냥 여기, 아, 이 칼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칼 말고 진짜 잘 되는 칼로 루겨줄게. 얘 가운데를 갈라요. 안에 내장을 빼면 됩니다. 슥싹슥싹 썰어주면 돼. 어슷썰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삼회와 성게 알들 적출한 거. 자, 이거는 깔아보느라 마무리에 올려버릴 거예요. 해삼의 생존 능력 아시죠, 여러분? 절반으로 절단돼도 두 마리가 생기고요. 믹서기로 갈아도 뭐 전부 다 재생된다는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너 한 마리에서 일곱 마리로 복제됐다. 이거 자라는데 4년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먹을게요. 아사. 자, 여러분, 고둥도 일일이 하나씩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고둥 껍데기 잡고 돌리면은 이렇게 쑥 나옵니다. 내장 빼고 아주 깔끔하게 나왔죠. 내장 먹으면은 럴싸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럴싸를 책임지겠습니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고둥과 사카초게 전복같이 생긴 스카짜 성게알, 해삼, 쫄짱 개쉐끼들 튀김, 그리고 돌 개쉐기들 착착 찹찹. 자, 이제 면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면은 끓는 물에 딱 7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회초리 같다. 찹찹. 자, 자, 면에 불이 붙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면에 불이 붙으면요, 개꿀잼이긴 하겠다. 근데 엄마한테 채널 삭제. 면이 끓을 때 옆에서 까르보나라 소스를
저와 서스를 미리 데펴주는 거예요. 고둥과 사과초 개새끼들과 함께. 자, 여러분 면이 삶아졌으면 투하 잘 섞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 저는 그리고 느끼한 걸 좋아합니다. 치즈 부메랑 꾸덕한 해물 파스타가 되길. 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 파스타 접시에 넣을 때 약간 이렇게 막 돌리던데 이렇게. 아 모르겠다 이씨. 다 부어버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준비한 재료들을 올려보겠습니다. 게튀김, 많이 탔다. 성게, 알, 해삼, 돌 개새끼 두 마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산물 까르보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야 이거 완전 파스타계의 플렉스 아니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부터 먹어볼게요. 면부터. 야 이거는 뭐 이거 앞접시 필요 없어요. 이거 그 돌 개새끼 담아야 되는 거구나. 원래 이 파스타는 약간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천성 동양인이기 때문에 젓가락을 사용하겠습니다. 와 진짜 느끼하고 맛있어요. 제가 느끼하고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치즈 두 장 넣었잖아요. 와 자 계란도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 계란 먹으면 진짜 이거 끝장나겠는데. 아 와 역시 이 쫄짱 계란 튀겨야 돼요. 자 이게 사실 조화가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해삼이에요. 보통 이 해삼을 느끼한 거랑 안 먹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진짜 의외로 해삼이 느끼한 걸 되게 잡아주네. 보통 이제 먹방 보시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는 그냥 씨부리는 먹방. 사과 쪽에. 자, 여우 녀석 한번 먹어볼게요. 돌 개새끼 먹어봐야죠. 자, 반 잘랐어요. 속살 보세요. 아, 기가 막히죠. 와, 살이 너무 많아. 살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 살 보세요. 우와, 딱딱해. 자 여러분께서 해산물 까르보나라를 다 먹어봤습니다. 이 해산물 라면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지다. 자 근데 라면은 그냥 솔직히 다 넣고 한번 삶고 다시 넣고 다시 끓이면 되는 건데 이 까르보나라는 면도 삶고 게도 튀겨야 되고 고동도 발라야 되고 사과 쪽에도 손질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대신에 그렇게 하는 만큼 맛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은. 저도 이 유튜브 하면서 덕분에 아주 맛있는 거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전부 다 해보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